안녕 건희야.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들어서 아저씨? 삼촌? 삼촌도 너무 기분이 좋고 2016년도에 건희가 조금 아팠을 때 삼촌이 본 것 같은데 다행히 삼촌이랑 인사하고 정말 뭐 완치에 가깝게 지금 다 나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야구장에서 쉬고 씩씩하게 하고 정말 완치 판정 받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정말 힘내줘서 너무 고맙고 삼촌도 야구장에서 더 힘낼게. 안녕. 안녕. 야, 아저씨 기억나? 키가 엄청 컸네. 아저씨 기억나? 진짜로? 엄청 이쁘게 컸네요. 오늘 시구 잘할 수 있어? 네. 이거 삼촌 선물 가져왔는데 아저씨가. 동이랑 이거는 아저씨가 유니폼 입던 거야. 동이한테 여기 이렇게 사인해놨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삼촌이 또 주는 선물. 핸드폰. 오! 그냥 한번 이게 들어간지? 핸드폰 쓰죠? 이게 사진 찍을까요? 네. 여기 카메라 보고 가야 되는가? 감사합니다. 공을 주셔봐야 되는데 얘 공 좀 무겁지 않나? 그러고 있지? 연습해봤어? 밀어 던져. 그렇지. 이따가 저기 경기장 가면은 다리 딱 두고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 왼발로? 그러니까 밀어. 그렇지. 잘 던지네. 이따가 아저씨가 가면은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있을 거야. 지금처럼 똑같이 던지면 돼. 다리 딱 들고 멋있게.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았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잡고 내렸다가 이렇게 올릴 거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 던지고 이제 아저씨가 가서 세레머니 이렇게. 알겠지? 이제 10살이에요? 이제 11살. 그러면 상은 뭐? 상이요. 기억나지? 선생님 많이 했었는데 나오면 제가 얘기하면 낫다 오승환 아저씨 낫다 삼촌 낫다 그러고 하고 그때가 4살 5살 때였나? 5살 때 그때 저 미국에 있을 때 네, 첫 일정이 거기에 네, 맞아요 수술한 전날이었죠. 수술 전날 이것도 수술이 생기네. 어떻게 그때 듣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럼요. 아니 저도 너무 좋죠. 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들도 힘을 받는 거예요. 선수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많이 나가면 분명히 권인철도 지금도 병원에 있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그 친구도 분명히 힘을 얻을 거고 이제는 권이가 롤모델이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요. 권이가 더 밥 잘 먹고 씩씩하게 더 잘 타야 돼. 알겠지?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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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고 또 던지려고 하니까 긴장됐어요. 야구장에서 우리 팀 계속 이기고 이거 잘 해달라고요. 화이팅!
짜장면.